사실 좀 박선우 씨가 약간 그 남신짤 이런 걸 유명하시잖아요. 앞에. 약간 그 남신짤 느낌의 그 느낌을 한번 살잖아요. 예. 네. 이 또 이거 한번 또 이슈됩니다. 네. 아, 편하게 좋습니다. 눈빛 좋아.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정리 바라보시고. 네, 부드러운 눈빛. 이러면서 매력적인 거죠. 아, 이거구나. 이게 남신짤 동작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왼편 한번 바라보시고요. 아, 네, 설레요, 설레. 자, 이어서 오른쪽 한번 바라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강고 온과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격투기 또 로드FC도 나가시니까요. 그 준비하신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돌려차기 괜찮습니다. 아니면 잠깐 멈춰도 돼요. 앞차기, 옆차기. 네, 지금 저도 검디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정면으로 바라봐주시고 잠깐 온과 포즈 한번 네, 그렇게 보세요. 좋아요! 쌍방의 내가 주인공! 네, 자, 정면 한번 바라보시고, 자. 자, 좋습니다. 좋아! 격투 1인자! 아, 자, 이어서 왼쪽, 자, 왼쪽도 한번 해주세요. 되게 서운해 하시거든요, 기자님들. 네, 똑같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한 번. 네, 발차기 한번 해주시면 딱 좋을 텐데, 그것만 제가 바라지 않아요.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좋아요. 아, 진짜 되게 좋죠. 괜찮죠? 네, 발차기 박수현 씨 한 번. 네, 쌈마이의 주인공. 예, 옹마! 좋습니다. 아. 아, 그러면 제가 못 받으니까 또. 네. 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발차기 하신 그대로 계시고요. 이어서 우리 김지현 씨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커플 사진인데요. 남사친과 여사친을 만난 박수현 씨와 김주현 씨. 소풍놀이하던 이게 통화 시절, 사회 순간까지 공연 청춘으로 이번 드라마 남녀 주인공을 맡으셨는데요. 먼저, 가정 대담하게. 아니면 뭐, 예, 뭐 준비하신 컨셉 있으십니까? 박수현 씨? 네. 뭐, 스트레스 받나요? 막? 보니까 김주현 씨 보니까? 아, 제가 좀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 컨셉을 한번 가시는 것도, 예, 좋아요. 예. 자, 지금 큰 포즈로 지금. 정면포즈 잡으시네요. 먼저 김지현 씨 잡았어요. 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완전 짜증나죠, 이거 지금. 아, 이거 뭐야, 이거. 자, 이 포즈 그대로 약간 왼쪽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한번 바라보시고요. 아, 김지현 씨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더 아름다우시네요. 약간 가운데 정면 바라보시면서 하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캐리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뭐 준비 네, 좋아요. 선우 씨가 할 거 다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감사한데요, 배웠습니다. 그래, 네, 가운데로. 네,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쌍마이웨이의 두 주연 분들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태가드예요, 태가드.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현 씨 무대에 지금까지 안 내려가시고요.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지현 씨. 앉으세요. 한국사십니다. 앉으세요. 자, 정면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꿈은 아름다운 그렇지만 현실은 인포데스크 취향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활용을 해주시는데 준비된 포즈 있습니까? 아까 박수현 씨 하신 거 보셨죠? 네, 네. 준비된 어서 오시오 이런 포즈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스타마이웨이, 제발 배우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안에 내려가시고요. 이어서 안지영 씨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사실 쌍마이웨이가 첫 동중파 드라마 진출작이라고 하죠. 네. 자, 네, 준비되신 분이 있습니까? 절대리가 소유자라고. 네. 제 얘기 들으시나요? 지금 이거 연기하시는 거죠? 자,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네. 네. 첫 번째 드라마 동중파로 진출하셨는데, 자, 포즈 있잖아요. 아, 준비하셨잖아요. 아니, 하셨잖아요. 임금님 사고 수첩할 때 안 그러시는데 왜 그러세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오른쪽. 네.
없으니까 절대 하고 포스라도 취해주세요. 없어. 아.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송하윤 씨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안지영 씨가 극 중에서 6년째 연애 중인 커플입니다. 아, 두 분도 보니까 아, 왜 안지영 씨가 처음 이랬나 제가 알겠다. 이제 제대로 잡으시려고 하신 거죠. 아, 네, 네. 모시고 역시 남자다. 네. 정면 바라보시고. 아. 약간 오랜 사귄 커플이라고 하는데, 그죠? 네. 왼쪽 바라보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네. 진짜 오랜 사귄 느낌이네요, 표정이 지금. 네. 감이 전혀 없어요, 지금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송하윤 씨 옆에 지금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표정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트 이런 걸 좀 해주셔야죠. 자, 정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제목 좀 해주세요. 송하윤 씨가 약간 리드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좀 귀여운 포즈 있잖아요. 허리춤을 잡으시네요. 네. 자, 이제 왼쪽 한번 봐야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마지막으로 바라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송하윤 씨는 그대로 계시고요. 안지영 씨 무대 아래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하윤 씨의 단독 촬영 이겠습니다. 먼저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저 기회 얻는 포즈 없어요? 저 약간 이런 거 좀 들어보고 되게 신신해요. 아, 몰라 포즈. 자, 여기서 왼쪽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네. 쌍마이를 뭐 정말 애청하실 시청자분들께 뭔가 어떤 이렇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거 있잖아요. 뭐 하트라고, 네. 이렇게 키스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네. 이렇게, 네. 많이 봐주세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네. 정면 한번 다시. 네. 자, 감사합니다. 송하윤 씨, 제 무대 아래 내려와주시고요. 자, 이번에 든든한 매력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자, 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이시잖아요. 박선주 씨의 스승님. 아, 저 먼저 편하게 포즈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면 먼저 바라보시고요. 김성 씨. 자, 이어서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쌈마이웨이의 기둥이십니다. 이어서 오른쪽 한번 바라봐주시고. 자, 제자분은 발차기 했잖아요. 스승님도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네. 제자 어떻게 발차기 했는데 스승님. 좋습니다. 네, 그건 액션. 네, 좋습니다. 아, 이 정도 느낌. 자, 왼쪽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원투 원투 잽잽 후후 후. 자, 원투 원투. 자, 좋습니다. 와. 이게 쌈마이웨이다. 자, 이어서 오른쪽 한번 바라보시면서 좋습니다. 야, 역시 역시 스승님. 자, 감사합니다. 아, 그대로 계시고요. 다시 박선준 씨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로서 때론 뜨겁고 때론 귀여운 브로맨스를 펼칠 부분인데요. 과연 이 사제 키우면 어떨지 먼저 정면 바라보시고요. 아, 뭐야, 역시 제자다. 청춘어가 천원하네. 이근의 리드합니다, 이렇게. 자, 이어서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야, 네, 진짜 너무 사랑한다. 안지영 씨 보셨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감사합니다. 이야, 역시 최고의 게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게스트들 계시고요. 이제 김지현 씨와 안지영 씨, 송하윤 씨까지 모두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네, 사진 붙어주시고 안그래도 혹시 자, 정면 바라봐주시고 쌈마이 파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대박 났습니다, 뭐 느낌이 벌써. 네. 자, 이어서 왼쪽 한번 바라봐주시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자, 쌈마이 파이팅! 또 약간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씨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내려가시고요. 저희 무대가 세팅되는 대로 저희가
인터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또 많은 의견 나눠주시면 더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소윤 씨. 아, 네. 쌈마이웨이에서 고동만 역을 맡은 박서준이고요. 굉장히 파릇파릇한 청춘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 씨. 네, 안녕하세요. 쌈바이웨이에서 최애라 역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아,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 날씨에 맞게 정말 따뜻하고 밝은 드라마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할까요? 네, 저는 쌈바이웨이에서 김주만 역을 맡은 안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드라마 취재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진 잘 나온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송하윤 씨. 안녕하세요. 쌈마이웨이에서 백설희 역할을 맡은 송하윤입니다. 저희 드라마 웃음이 굉장히 많은 드라마인 것 같아서 다 같이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호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장호 역 맡은 김성호입니다. 예, 드라마 너무 즐겁고 재밌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꼭 시청해 주시고 좋은 평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거든요. 네. 예,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청춘 배우들 중에서 가장 싱그럽고 유쾌한 에너지를 가진 분들을 모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배우들의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에너지와 서로 간의 케미가 어떻게 어울릴지 많이 고민하면서 캐스팅을 했고요. 여기 계신 그 네 분의 배우가 그런 조합에서는 완벽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도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호역의 김성호 씨 같은 경우는 전작 인연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스승이라고 할 때 항상 뭔가 좀 풍채가 크고 어른 같고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저는 좀 인생을 실제로 겪어본 나와 비슷한 멋진 형, 멋진 오빠 그런 가까운 스승의 이미지를 찾고 싶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격투기 코치를 연기력이 검증된 김성호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높은 곳에 있는 청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리고자 말씀하신 그런 배경의 설정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들이 꼭 어떤 꿈을 이루어서 행복해지거나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사고치고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꿈을 이루어가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닐까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평범하지만 소박한 설정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배우분들 캐릭터 준비 어떻게 좀 하셨는지 김성호 씨, 박서진 씨부터 먼저 하세요. 네. 박서진 씨부터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인물 설명이 더 나와 있다시피 격투기 선수 역할이에요. 사실은 이 전작들에서 액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번에 다음 작품 하게 되면 좀 앉아있고 말을 많이 하고 또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Sun My Way라는 작품이 너무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잡고 격투기 선수를 완벽하게 표현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 전부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인물의 배경 자체도 그렇게 부유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패션이라든지 이쪽 부분보다는 제 비루한 몸땡이로 한번 승부를 보고자 열심히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만이라는 그 유쾌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밝은 에너지를 현장에서도 뿜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원 씨. 저 최애라라는 캐릭터는 이제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씬에서는 그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박서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애라라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또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밝은 음악을 많이 듣고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 분위기에 맞춰서 많이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박서준 씨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밝은 캐릭터로 한 어떤 소감 한 말씀 좀 추가로 뭐 여쭤봤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래는 좀 정적이고 딱딱한 캐릭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Sun My Way라는 캐릭터를 하게 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안지용 씨 캐릭터 준비 또 해야 되죠? 네, 제가 맡은 김주만이라는 캐릭터는 홈쇼핑 회사의 대리로 일하고 있고요. 옆에 계신 송하윤 씨가 연기하는 백설이라는 캐릭터와 6년째 연애 중인 정말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서로 마음을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연인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연인 사이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익숙함에서 오는 미안한 감정들 혹은 그 권태감을 조금 더 세세하게, 좀 더 세심하게 표현해보고 싶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상적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송하윤 씨. 저는 역할이 사랑꾼 역할이어서 그리고 또 제가 연기해야 되는 캐릭터가 감정선이 굉장히 예민하고 풍부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평소에도 많은 감정을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주만이랑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최대한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서스럼없이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희 커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성호 씨. 네, 저는 황장호라는 이제 동만의 코치 역을 맡았는데요. 그 장호도 기본적으로 금수저는 아니죠. 여기 나오시는 모든 캐릭터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말하는 쌈마이 같다 뭐 이런 느낌의 또 제목과 연관성이 있는데 뭐 얘기해도 되죠? 쌈마이 그냥 예. 하잖아요. 아, 우리 평상시에 예, 예. 저도 사실 약간 쌈마이 쌈마이 니마이 예, 얘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편하게 예. 하셔도 돼요. 네. 뭐 제가 여지껏 살아온 인생이 뭐 쌈마이라서 뭐 굳이 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예. 그럼 기가 막히게 우리 감독님이 예. 제대로 예. 예. 뽑으신 거네요. 초이스 예. 하셨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근데 제가 그 전에 좀 질문 먼저 드리자면 그 감독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싸움을 줄여서 싸움으로 했고요. 그래서 싸움 마이웨이를 합쳐서 쌈마이웨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생 한판 싸움을 이렇게 멋있게 시원하게 마이웨이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자 이렇게 좀 패기 넘치는 제목을 작가님이 제안해 주셨고 저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드라마를 잘 표현해서 그렇게 제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그 특별하게 뭐 타 방송사의 다른 드라마랑 어떻게 차별점을 두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건 없고요. 다만 항상 그렇듯이 드라마가 이제 진솔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저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좀 따뜻하고 진솔하게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드라마만의 강점이라면 이렇게 유쾌하고 시원시원한 드라마가 있을까? 여름날 이제 시원한 바람 같은 그런 상쾌함으로 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상쾌. 네 이렇게 약간 시청 포인트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박서준 씨. 네. 사제 케미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일단 고동만에게는 황장호 코치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촬영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계속 만나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저희 대본 자체가 굉장히 그 대사 저는 이렇게 대사 핑퐁이라고 많이 표현을 툭탁, 하는데 툭탁 툭탁 네. 네, 네. 이렇게 액션 있고 리액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점도 못 느꼈고 오히려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코치님께 제가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기만 해도 어떤 케미가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만이는 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고등학교 때부터 만만이 브라더스라고 동만이 주만이 만만이 브라더스로 이렇게 나오면서 또 학창 시절의 어떤 학창 시절 장면을 찍으면서 좀 저의 고등학교 때도 많이 생각해 보면서 되게 즐겁게 촬영을 했고 앞으로 벌어질 이 만만이 브라더스의 얘기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싱그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지용 씨, 만만이 브라더스. 네, 네. 네 우선 저도 박서준 씨를 이번 작품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고 가까워졌는데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약간 소름 돋는데 이런 뭔가 거. 좀 네. 굉장히 뭐라고요? 소름 돋는다고 그런 느낌이요. 아, 소름 돋을 네. 정도였어요? 2년이잖아요. 네. 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좀 친밀해지는데 정말 좀 많이 통하고 뭔가 편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네. 하면서도 너무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질문해 주셨던 답변은 그 제 주변에 있는 회사원 친구들 그리고 형들 그리고 대리라는 직급을 가진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그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아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고, 혹은 또 부장님과의 관계, 그리고 뭐 여직원들과의 관계, 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서리와의 관계에서도 흔들리는 어떤 감정을 단순하게 다가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눈을 판다 뭐 이런 쉬운 개념보다는 좀 더 흔들리는 감정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해주십시오. 네, 절치부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연기자로서 어떤 작품이든 이건 더 중요하고 이건 더 아니고 이게 안 됐다고 이게 더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떤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작품을 하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은 없고요. 결과는 물론 저의 목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는 제가 예상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잘 되면 누구나 다 좋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 현장이 얼마나 행복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드라마를 촬영하는 짧은 4개월, 3개월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과가 좋으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좀 아쉬운 거고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이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굉장히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회와 이 시간들을 제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전작이든 지금이든 임하는 각오는 똑같고요. 또 이제 이번 작품에 맞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종합격투기 선수로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그런 몸매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촬영 현장 상황상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제 자신과 시간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이겨내려고 짬내면서 운동도 하고 있고 살 안 빠지려고 많이 먹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살 안 빠지려고 많이 드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네요 저는. 네. 자, 이어서 우리 김지원 씨의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그 전작이 또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면서 고민이 많이 됐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새로운 작품을 만나야 되는 직업이니까 늘 제로 베이스에 두고 생각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좋았던 것도 지나간 거고 안 좋은 것도 지나간 거니까 지금에 좀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최애라라는 캐릭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 박서준 씨 그게 파이터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중격투기. 네. 따로 뭐 어떻게 준비 뭐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로드 FC라는 단체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체육관 가서도 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도 종합격투기 시청하는 거를 원래 좋아했어서 네. 자주 이렇게 시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게 됐던 것 같고 이제 격투기 선수들도 다 기본 베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동만이 같은 경우는 태권도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동작들이 다 좀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격투기 선수들 몸이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거기 따라가라도 한번 보려고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상반신 노출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지현 씨 뭐 어땠습니까? 뵀으니까 박서준 씨 봤을 때 어땠습니까? 상반신. 네. 제가 저도 모르게 엄지를 지금 잘 들었는데 되게 많이 노력하셨고요. 예.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또 보는 재미 포인트 하나가 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네. 네. 아, 예, 죄송합니다. 김성호 씨.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그게 예, 베키가 들어왔다 이후로 또 해서 또 작가님과의 두 번째 만남인데 어땠는지요? 네. 일단 임상춘 작가님은 되게 마르셨어요. 그리고 외모가 좀 동안이시고 그리고 되게 이쁘게 생기셨어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일단은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아, 일단 이 외관적으로 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작가님의 성향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고생 보는 것 같아요. 그 여고생들의 어떤 그 말로는 설명 못하겠지만 뭔가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상한 느낌 말고 되게 밝은 느낌의 그렇죠. 예. 그,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작가님이. 그래서 전작도 대본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재밌어서 너무 재밌다. 근데 쌈마이도 쌈마이웨이도 쌈마이 자꾸 쌈마이 끝까지 네. 입에 매서 예, 저도 그래요 사실. 예. 쌈마이웨이도 대본을 봤을 때 뭐 다른 거 볼 게 없이 그냥 재밌어서 이번 작품도 굉장히 임상춘 작가님의 어떤 특유의 어떤 여고생처럼 발랄하고 또 이제 대사들이 현실적이지만 되게 재밌는 굉장한 큰 사건과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그런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재밌게 표현이 돼서 작가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너무나 밝으시고 네. 뭔가 이런 통통 튀기시는 분이시라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작품에도 많이 녹아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네, 또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네. 네, 이전과 달리 어떤 수트를 입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좀 더 아까 또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더 일상적이고 조금 더 여러 결의 사랑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송화연 씨, 좀 사실 좀 약간 부담 없으십니까? 부담 같은 것들? 아무 부담은 없고요. 똑같이 전 캐릭터도 이번 캐릭터도 사랑하는 남자한테 내조하는 캐릭터이긴 한데 그때는 좀 남자가 말썽이 많았고 이번에도 말썽이 있나? 아까 보면 있는 것 같은데. 네. 없진 다른, 않은 것 같은데요. 다른 말썽. 같은 말썽이지만 다른 말썽. 안 들려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얘기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말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얼굴이 말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대 드릴게요. 네, 저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저는 이나정 감독님한테 좀 질문 좀. 네. 먼저 작가님이 어떠신지 또 네, 같이 일하시면서. 네. 임상춘 작가님과 이제 베키가 돌아왔다를 제가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면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본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재능 있고 밝고 또 코믹한 그런 작가님을 만나게 된 걸 제가 되게 행운으로 생각을 했고요. 베키가 돌아왔다 작품을 함께 하면서 같이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싶다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작년부터 해서 이 작품을 준비해 오게 됐습니다. 그 캐스팅하는 단계에서부터 다 첫 마디가 이렇게 재밌는 대본을 오랜만에 봤다, 너무 밝고 상쾌하다, 유쾌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저도 연출로서 부담도 됐지만 작가님이 가진 그런 밝고 건강한 유쾌한 그런 에너지가 되게 돋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연출을 통해서 제가 뭐 특별히 어떤 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조합의 배우들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너무 재밌는 그런 대본을 자연스럽고 시원시원하게 살리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명 또 장호까지 악역은 없습니다. 악역은 없지만 그 동만이에게는 탁수라는 어떤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어떤 나쁜 악의 축 같은 친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에라에게는 동만이 에라에게는 아니지만 또 이 커플을 괴롭히는 헤란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못된 재벌가의 시집갔다 돌아온 어떤 9시 뉴스 앵커 출신의 아나운서가 이 둘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주만과 설이는 6년 된 커플의 연애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신입사원 장예진이 주만이의 마음을 얻고자 또 돌진을 하면서 설이에게 들키게 되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절대악에 가까운 악역은 없고 여전히 우리 악역들도 좀 허술하고 좀 코믹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들의 관계를 긴장감 있게 이끌어주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언제 될지 이제 쌈과 썸을 반복하는 남사친 여사친의 그런 유쾌한 사랑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가는지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면 정말 연애의 기승전결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6년 된 커플 앞에 나타난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금수저 신입사원의 관련된 갈등 그리고 파이터 고동만에게 나타난 절대 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자인 탁수 이런 구조들이 뒤로 갈수록 좀 더 다채롭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관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약이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다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시청률 공약을 그럼 한번 딱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약간 상의해 드려도 되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시청률이 네. 이건 어떤가요? 어떻게요? 30%가 넘으면 30이요? 네. 박서준 씨랑 김지원 씨랑 결혼을 하시고 아! 네. 시청률이 30% 이하면 네. 우리 안재홍 씨랑 송하윤 씨랑 결혼하시고 이거 괜찮지 않나요? 되게 자극적이고 괜찮네요. 그죠. 어차피 오래 사귀었으니까 이제 결혼할 때도 됐고 6년이나 사귀. 약간 번태 느낌도 있는데 안재홍 씨 표정이. 네. 아니 30% 넘을 수도 있죠. 넘죠. 아 그렇죠.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둘이 또 남사친 여사친인데 또 오래 만났으면. 또 이쪽도 오래 만나고 저쪽도 오래 만났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지 정리 한번 해보시죠. 네 분이 역시 스승님이 상의할 시간을 좀 드리고 좀 기다려 보자고요. 네. 정말 근데 정말 당황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청률 그럼 30%로 갈까요? 요즘 방송 환경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제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5초 지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아니면 뭐 진짜로 뉴스 한번 나오시는 것도 9시 뉴스 한번 나오시고 저 광장에서 한번 이종격투기 한번 하시고 안재홍 씨처럼 맛집 한번 가시는 걸로 그거 괜찮으세요? 그럼 두 개 다 하시는 걸로 그렇게 30% 너무 기분 좋으니까 결혼하시고 아 지금 막 생각나는 게 났습니까? 네. 네. 저희가 네. 극중 인물이 사는 곳은 옥수동인데요 예. 그 배경을 저희 감독님께서 부산으로 잡으셨어요. 그 화면을. 예.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촬영이 꽤 있는데 예.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거의 뭐 해외 로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되게 야경도 좋고 멋있어서 거기를 한번 같이 투어하는 건 또 어떠신지
투어를요? 누구와 네. 어떻게? 그 뭐 아 네. 제작진들이 같이 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그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 중에 네 우리 Sun My Way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몇 분 이렇게 해서 해서 네 같이 가면서 마치 또 한번 가고 제작진들과 함께 네. 오 그리고 좋아. 저희 쌈밥집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쌈마이웨이를 통해 쌈밥집을 네. 그리고 쌈밥. 같이 쌈밥도 함께 같이 추시면서 네 그러니까 네. 부산에서 하루를 같이 보내자 좋습니다. 뭐 자 그러면 시청률 공약을 이렇게 30%로 해서 해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제작진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산 투어까지 저희 시청률 공약으로 저희가 결론 지었습니다. 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모두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